야인입니다. 다양한 포켓몬들로 경쟁 디펜스라는 포디. 이번엔 귀여운 앞집 형과 함께 해봤는데요. 요즘 포디가 또 한창 재밌네요. 워낙 고수분들이 많아서 이기긴 어렵지만 그게 또 재미의 한 부분 같습니다. 연두형 귀엽네. 자 그럼 캐몬 디펜스 출발! 포디 전설전. 어? 수이쿤 있는데? 수이쿤 전설. 수이쿤 전설 잡으면 좋긴 하지. 변화구로 딱 잡으면 난리 나죠. 수이쿤 되게 강력하죠. 지라치, 누가 지라치 잡았다. 그럼 나도 혹시 수익훈 전설 지금이니? 아! 오케이. 전 아니었고요. 일단은 포켓몬 위치 설정하고. 초반에 그 수익훈 누가 잡나, 그거. 수익훈 별로 세지도 않는 거, 그쵸? 이런. 전설 있던데요? 일단은 파이숭이. 초현몽이 초반에 좋아요. 초현몽 더블 해가지고 파이숭이 두 개 갖고. 그 다음 피카츄 나쁘지 않고 에스퍼랑 일단은 격투 보고 고지도 나쁘지 않고 장크로다일 60레벨 가성비 좋거든요. 장크로다일 두 마리 올리고 켄카 올리고 50레벨 이렇게 골고루 올려줄게요. 꽤 괜찮네. 네이티 없지. 네이티 자꾸 루카리오도 나 없는데? 루카리오도 없자. 골고루 잡아주자. 망키도 괜찮은 편이죠. 공속 하면은 좀 빨리빨리 치긴 하니까. 뭐야 앞에 왜 전설 포켓몬 있지? 아 반칙인데. 레쿠자 이거 전설 올린 거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세. 일단은 잘 잡았고요. 안 올린 거 같은데. 그냥 펜 이것만 올린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세지? 앞에 노말이 많아가지고 격투를 좀 잘 올려줘야 될 것 같고 꼬지지 꼬지모 30레벨 좋죠? 탱도 좋고 요거 해주고 켄카 메가 켄카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가져야겠다. 실화소문 하나 어차피 실화소문 올릴 겁니다. 이쪽으로 좀 붙여가지고 어그로 이쪽으로 끌리게 한 마리씩 이렇게 잡아나가게 오른쪽에서 배치해주고요. 뒷집 잘 뚫었고 이게 좀 빨리빨리 보내야 돼.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전설 포켓몬 특히 있잖아요. 이 연초님을 제가 빨리 뚫어서 초반에 죽여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고 실화소문 30레벨 스턴 있고 이 형 올리는 거 봤을 때 페르시안 열심히 올리고 있고 루카리 올린다. 페르시온 올리 이거는 내가 꼬지모 800이고 요렇게 가죠. 고지 그냥 한번 올려버리면 되게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고지 초반에 꽤 세거든요. 빠르게 100레벨 찍는 거 생각해봐야겠다. 지라치가 반사의 그 복사예요. 포켓몬 복사하죠. 잠깐 동안 바로 올린다? 아니 안 좋은데? 아니 너 안 좋음 안 좋아. 뭘 또 좋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올리면 초반에 올리면은 나는 너 지금 말고 후반에 이따가 조금 나중에. 지금은 안 좋죠. 초반에 올리면 큰일 나지. 깜짝 놀랐네 저 형. 고지 하나 올리고 엘레이드 메리프 전룡 켄카 누구 올려야 되지? 먼저 메가 갈 거 켄카부터 보고 그냥 그 다음에 전룡 보면 되려나? 무난하긴 해. 그게 아 지금 짤 정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물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굳이 고라파덕 안 가도 될 것 같고 불 포켓몬이 앞이나 뒤에 좀 보이면 그때 올릴게요.
바꾸고 이미 고지 많으니까 아이통모는 두 개까지는 유효 타거든요. 해주고 지금 불 풀이랑 불 좀 볼게요. 뭐 이렇게 없냐? 그쵸? 너무 없으면 좀 봐주는 게 좋고 속성 골고루 올리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뭐야 이거 격투 무조건 올려야겠는데? 앞집에 레쿠자 슬슬 올리고 있고 격투 더 챙겨줍시다. 고지 100레벨 모래장막 있어요. 이게 체력이 적어질수록 좀 잘 싸우는 편이라서 괜찮고 메가 좀 빨리 올리는 게 결국에는 중요하긴 하거든요. 메가 빨리 갈 수 있게 캔캉 그냥 레벨을 빨리 올려버리자. 메가 캔캉 하나 하고 메가 전룡 하나 갑시다. 뒷집 뚫었고 이거 앞집을 뚫어서 레쿠자 견제해냅니다. 전설 저거 100레벨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막기 힘들어요. 초반에 잘못하면은 진짜 훅까 어? 강함 저거 잡았네? 땡큐인데? 아참 뭐 나중에 올리면 될 것 같고 캔카 100레벨 찍어서 메가 4회턴 뒤에 가능하거든요. 메가가 빨리 올라갈수록 좋으니까 요거 준비해놓고 다음에 올릴 거 전룡도 메가 올릴 예정이잖아요. 전룡도 구석에 넣어서 메가 전룡 올릴 준비 요렇게 세팅해놓고 아차모나 이쯤에서 원딜로 쓸 것 같으니까 여기다 놔두고 좀 더 내려도 괜찮긴 하겠는데 아차모는 이쯤 여기서 완전히 딱 빡딜 해가지고 잡아줘야지. 초반에 강한 강함이기 때문에 아차모가 번지고 되거든요. 고래 준비하고 있고 불 들어가야겠는데요. 세다. 뒷집은 일단은 죽으셨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해줄게. 아차모 하나. 어 뭐야 아차모 두 마리? 이런 괜찮은데요? 두 마리. 아 왜 고지만 나와? 나중에 바꾸고 아차모 두 마리. 이거 진짜 셉니다. 두 마리. 개귀여워 아차모. 그쵸? 아차모 개귀엽네. 전룡 올려야 되니까 일단은 전룡 올리고 1200원 돈 살짝 부족하네. 골 크루벳 올려서 스턴 있거든요. 하나 준비해주죠. 크루벳 초반에 트레이더 일부러 잘 안 보고 있어요. 이거 피카츄 레벨업 한번 올려서 가성비 여기 구석에 어그로 끌어주면 괜찮거든요. 1레벨 올려서 가성비로 써야지. 풀레벨 나중에 올려도 괜찮아요. 좋아요. 피카츄 괜찮은 편이고 뿔충이 톱치 잡고 얘네들은 나중에 바꿔야 되고 전룡부터 100레벨 그러면은 3턴 지나면 또 메가 전룡 올려줄 수가 있겠죠. 톱치랑 8라운드지 엘레이드 에스퍼가 너무 없으니까 엘레이드 올려서 탱 하나 봐주고요. 크로베 70레벨 85레벨 올리면서 슬슬 이제 아차모 준비할 생각 해야겠다. 피카츄 돈이 안되네요. 레쿠자 오케이. 아직까지 레벨 높지 않네. 이제 엄청 달았다. 앞집이 뭔데? 그냥 앞집이 되게 잘하시는 분 같아요. 얼 딱 봐도 그쵸. 세이브 하는 게 있으니까 되게 잘하시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다른 분들이 죽으시나 본데. 어? 레쿠자 또 누가 잡았어? 레쿠자가 두 명인데? 아니 레쿠자 아니 전설이 뭐 이렇게 다 있어. 나만 없어. 왜 저만 없죠? 전설이? 뭐죠? 꼬마도 좋고 이거는 지금 크로벳 85레벨 스턴 괜찮고 번찍고 슬슬 올려주자. 얘네 레벨 비싸요. 이따가 다 올려줄게요. 다음 턴에 번찍고 그냥 다 마무리 해줘야겠어. 지라치 아 역습. 지라치 전설 안 죽어 왜. 오케이 막았나요 그래도? 오케이 잘 막았습니다. 오 뒷집에 지라치. 어 이번에 뚫렸어. 역습이었는데 파랑형이 아, 연초형이 그냥 빨강형 제대로 때렸는데요. 레지? 기가스? 혹시 너라도? 아 오케이 오케이 저거라도 나왔으면 좋았는데. 번지고 100레벨
던지고 얘가 스킬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딜이 진짜 세거든요. 초반에 지금 빨리 올려주는 게 지금 저 빼고 다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빨리 올려서 어쨌든 견제를 좀 해야 돼요. 라이프를 좀 깎아놔야 되겠습니다. 이건 물 좀 잠깐 보고요. 다음 턴에 메가 캔커 올리고 메가 전령도 다음 턴쯤엔 될 것 같거든요. 둘 다 봐야겠다. 레쿠자 100렙 올라갔네요. 공격 속도가 엄청 올라가죠. 와 너무 세다. 보여주나 그래도? 오케이. 보여줘. 살짝 뚫렸네요. 근데 지라치님 죽었다. 아닌가 막았나? 아 재우는 거. 니로우도 이 친구도 강한 중에 좀 센 편이죠? 알겠습니다. 메가 캔커 올리고 그 다음에 메리프 메가 전령 하나 더 가는 거 나쁘지 않아. 메가 전령이 딱 올렸고요. 얘가 이제 세지는 게 엄청 세지거든요. 저거부터 그래서 올렸다. 11라운드 트레이드 괴력몬 하나 올리고 번지고 레벨업하고 한번 돌리고 모다피 잡고 이렇게 가자. 지금 아참은 두 마리 이거 지금 엄청 셀 거예요. 좋아. 메가 전령 올린다. 전설 엄청 세네. 전설 지금 안 센 게 없어. 번개 보고 네이티는 나중에 버리고 마릴? 마릴 좋지. 오다피 그 다음에 전령 메가 전령 올리고 번지꽃 두 개 올라가 있고 폭 아니 갸라도스 하나 올려서 나중에 메가 봐도 되고 그냥도 괜찮으니까 쓰고 12라운드지 전령을 메가 전령을 빨리 하나 더 올릴 생각을 해버리죠 아예. 그리고 돈 남는 거는 쓰기가 애매하네. 썬더 메가 썬더 갈 걸 그랬나? 조금 애매해서 안 썼어요. 독침문 올려줬으면 됐겠다. 독침문 생각을 못했네. 역습이었습니다. 뒷집 공격하는 거 꼬부기 마릴 레메하고 자 지금 여기서 전룡 일단은 다 올리고 전룡 100레벨 찍고 독침봉 75레벨 13라운드지 13 썬더 크레세리아 하나 트레이드 환영 만들고 이 친구 에몽가 55레벨 가성비 나중에 33들이 해주고 크레세리 환영을 만드는데 잠깐 어그로용으로 일단 나쁘지 않아. 앞에 전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불리하거든요. 그렇지 뒷집 잡았다. 그렇지 이게 지금 아참먹 엄청 세가지고 잡고 있나봐. 오링크 네이트 앱솔 아 앱솔 잡았어야 된다 아깝네. 일단은 이번에 트레이드 할 거 해피너스 이거 트레이드 왕구리 트레이드 뿌린 주변에 도발할 수 있고 방어로 보너스 제공하는 거 있고 잠깐만요. 초연봉 하나 올리고 폭풍이 100레벨 올리고 여기서 어그로용으로 하나 써주고 와 뭐지? 너무 센데 갑자기 앞집이? 오 일단 막긴 막았습니다. 와 씨 버티는 게 힘들어. 잉어킹 혹시? 지금이니? 아 이거 잡았으면 그래도 3아처모여서 진짜 사기였는데 아깝네요. 15라운드 님피아 루기아 가고 왜 에스퍼 저기가 안 나왔냐 앱을 봐야 되고 루기아 데미지 좋고 엘레이드 100레벨
탱카 올리고 또도가스 올려서 폭 준비해 줍시다. 다음에 대대는 올려야지. 이게 지금 빨강형 겁니다. 빨강형 거. 빨강형도 약하지 않죠? 어? 빨강형 죽었어. 아마 그리고 연초형이 연초형이 잡았나봐. 빨강형도. 그러면 나 혼자 나왔어. 네, 저양한테 사냥감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메가니움 식스타일 트레이드 파이어 내가 방장 아닌 것 같은데? 딜이 느린데? 나 아님 파이어 썬더 대댄네 70레벨 메가전룡 이제 다음 턴에 되고 형이 방장인 듯? 형이 방장인 것 같은데? 레쿠자 엄청 셉니다. 그럼? 오케이 확인 블랙키 부스터 주레곤 64초 샤미드 탱 마릴리 보내고 래피너스 방어력 오라 있구요 괴력무 100레벨 찍어주고 이번에 메가돌룡 올려주고 대기 이거를 캔카를 구석에 여기 하나 넣고 메가를 뭘 또 볼까 지금 고민 중이라서 메가 후딘도 괜찮긴 하건 와씨 막고 있어 그래도 네이티 가보리 도발 까비 네이티오 데미지 감소 적 약하게 하는 데미지 감소라 있고 그럼 여기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요거 하나 뽑아서 EV 있잖아요 EV로 요거 해가지고 하나는 AV 가서 칠색조 가고 하나 나중에 주피썬더 가지고 요렇게 해주자 그리고 폭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에레키드 하나 올리고 먼저 꼬링크 렌트라 이번에 트레이드에서 탕구리 만들어줍시다 탕구리 위치 바꾸고 요길로 가고 아 노전설로 근데 이게 힘들어요 전설이 가면 갈수록 엄청 센 오라를 갖고 있는 편이라 근데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잘 버티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버티는 거 점점 힘들어집니다 기본 업그레이드 해주고 기본 1업 가성비 업이죠 왜 이렇게 잘 막냐고 그러게 왜 이렇게 잘 막지 톱치에다가 무장조 하나 있고 패가 나쁘지 않아 그래도 꽤 좋은 애들이 잘 들어와서 크레세리아 복사고 피카츄 100레벨 메가캔카 하나 올릴 거고 아 하이퍼적 없구나 그러면 후딘 올리고 무장조 올리고 너 일로 오고 주레곤 35레벨 엘레이드 탱 준비 대기 아 맞다 에몬가 이번에 올렸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다음 턴에 일단 주피선도 올리는 것만 생각해보자 버티니 못 버티니 버티니 못 버티니 버티니 못 버티니 오케이 간신히 버텼습니다 오케이 19라운드 이거 여기까지 버틴 게 대단한데 오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54초 아니 왜 이렇게 근데 저기 안 뜨지? 중요 오라가 둘 괴력몬 공속 버프니까 여기 붙이고
마그마본 50레벨 폭 하나 그 다음에 너 주피썬더 트레이드 강철통 보내고 제코일 폭 하나 탕구리 이쪽으로 보내고 이번에 이제 뚫리나 보네요. 와 씨 너무 세다. 오케이 이제는 좀 힘드네요. 레쿠다 나는 전설 안 주냐. 리피야 21라운드지 21라운드 부스터 나 부스터 없었지. 부스터 트레이드 마이농 하나 가지고 전자기 데미지 대됐네. 70레벨 우츠보트 두지 폭 하나 더 폭으로 일단은 좀 견제를 볼까요. 블랙키 넣고 메가 켄카 내가 후디나지 쿨이고 아 돈을 다 못 썼는데 조금 남았는데 다 썼어야 되는데 21라운드 일단은 막은 것 같아요. 다행히 레쿠자가 이속도 아 저게 엄청 빨라가지고 원래 미쳐 날뜁니다 저 친구. 레쿠자 원래 미쳐 날뛰는 친구고 마릴 특수기 때문에 메가 갸라도스 그냥 하나 올려줄까? 메가 갸라도스 하나 올리자. 토스 바리토스 폭 위주로 넣고 샤로다 체력 회복있지? 샤로다 일로 붙이고 트레이드 일로 레벨업 와 씨 바쁘다. 그리고 레벨업 하기도 바쁘네. 버프를 추가해봤다고? 뭐라고 했겠어? 아니 뭘 또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건데 왜 그래요. 팔 물 에스퍼 일단은 메가 후딘 넣고 꼬부기 오다피 토게키스 1로 레벨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 죽기 때문에 배치 좀 해주시다. 폭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폭이 꽤 많아서 그걸로 좀 버티는 거거든요. 나중 가면 이게 폭 많은 거는 뭐 원체 후반 갈수록 좀 힘이 빠지긴 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지만 아니 왜 이렇게 적이지? 레이티오 24라운드 이거 다 잡아야 되는데 웬만하면 이번에 힘든 라운드라서 이번에 다 업해줘야 되고 가디언 1로 레벨업 루카리오 고지 톡침붕 크로벳 폭 몰아주고 트레이드 할 거 없고 오케이 봅시다. 이번에 레지기가스 나오는 라운드 아닌가? 아직 26라운드가 안 됐구나. 아직 아니네요. 내가 지금 남은 썬더볼트 파치리스지 번개 시너지 얼마 안 나왔고 에스퍼 얼마 안 남았고 오케이 요거 볼게요. 시너지 보려고 보고 있는 거라 번개 시너지 에스퍼 번개 봐야겠다. 에스퍼 번개 에번 부스터 얘는
그냥 부스터 써주고 중첩이 가능하니까. 트레이드 에몬가 올리고. 이때 보니까 돈을 아끼더라고 형들이. 나도 아껴볼까? 어? 뚜벅쳐. 아 잡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더라고. 26라운드쯤에 좀 더 미리 하는 것 같긴 한데 돈 작업을 지금 이번에 안 써볼게요. 26라운드가 그 레지기가 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아끼고. 야돈? 놓칠 수도 있지 뭐. 아니 놓칠 수도 있는데 왜 지금이냐고 그게. 왜 하필 그게 지금이야. 70레벨 100레벨 대령몬 메가 올릴 거 있나? 에브강 메가. 아 올릴 거 없지 지금. 하나 볼래. 이거 부사이저 이렇게. 아 부사이저 아니었다. 이거 다음 턴이었다 부사이저. 아 어쩔 수 없나. 업그레이드 일단 좀 최대한 해주고 에스퍼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 돈 다 못 썼는데. 이거 제일 어려운 라운드라 맞기 웬만하면은 거의 지거든요. 웬만하면 뚫려요. 너무 세가지고. 레지 스틱까지 있어. 저거 레지 기가스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좀만 얘만 잡아줘. 아 몇 마리 흘렸냐. 라이프 흘린 거로 게임 결정됩니다. 승리. 오케이 저요. 오케이 저요 승리. 제가 이겼네요.